제가 먹는 거에 장난치지 마세요. 누군가가 하려고 생각했다면 이 영상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옷차림 만큼 요즘에 날이 너무 따뜻해지고 약간 더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말에 어디 공원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봤더니 셀프 웨딩 촬영 뭐 이런 거 하는 예비 신랑 신부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부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든 게 아, 저분들은 프로포즈 어디서 했을까? 뭐 했을까? 안 했을까? 받았을까? 해줬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프로포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프로포즈의 방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 거는 뭐 고급 레스토랑 아니면 남산에 있는 레스토랑 이런 곳에서 멋진 야경을 보면서 집 앞에서 뭔가 이렇게 촛불이 쫙 있고 이거 뭐지? 목이 뭐야? 다 알아 이미 처음부터 막 가면 끝에 하트가 있는 거죠. 그 안에 누가 있겠어요? 네, 남자친구가 이제 무릎을 꿇고 나랑 결혼해줘요 반지를 선물을 하죠. 디저트 먹는데 아이스크림에 넣어놓고 먹었는데 뭐 반지 너무 제가 먹는 거에 장난치지 마세요. 굉장히 고전적인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방법들 생각도 나고 공개 프로포즈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좀 위험성이 있어요. 얘기만 들어도 경기 일으키는 분들 많거든요. 싫어! 그냥 프로포즈 쳤을 때 뭐 연관 검색어? 이런 것도 궁금해지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포즈 오 프로포즈 반지 프로포즈 레스토랑 시기 요즘에는 결혼 직전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색 프로포즈 아 지식이네 프로포즈 도와주세요 프로포즈 걱정이에요 프로포즈 하는 법 지금 뭐 업체도 정말 많고요 장식 전문 30분 준비 세트 오 100% 눈물 보장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비용을 환불해 드립니다 야 진짠가요? 소극장 프로포즈 영화관 플랩시몹? 오마이갓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환불을 보장해주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여기 진짜 다양한 프로포즈들이 많아서 직접 하시는 분들 이걸 계획해주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어디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공률 100% 그렇죠 이런 문구들이 있던데 네. 이 허위 과장 광고 아닙니까? 아 성공률 100%는 일단 맞는 말이고요 허위 과장 광고라고 그 통신법상에 또 걸리는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과장 광고도 아닙니다 아, 그러면 성공률 100% 프로포즈는 어떤 게 있나요? 소극장 프로포즈나 영화관 프로포즈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즉 공연이 종료된 다음에 진행되는 뭐 이렇게 연극 프로포즈라 관객분들끼리도 좀 친밀감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받는 것처럼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영화관 프로포즈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영화관 가서 영화를 관람하고 관객분들이 다 나갔을 때 스크린에서 영상 편지가 나오니까 감동을 엄청 많이 받고 저는 영화 끝나면 정말 용수철처럼 튀어나가는 사람이라 제 남자친구가 아니 더 있어봐 막 이러면 이래 이 자식이 막 이럴 네.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같이 퇴장하셨다가 야 잠깐 뭐 두고 왔다 똑똑하시다 역시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렇게 찾는 척 하고 있을 때 영상에서도 나오는 거죠 독특한 프로포즈들 많던데 플래시몹 프로포즈라고 해서 춤을 연습해서 이 춤을 추는 대연극 프로포즈가 두 분의 이야기로 연극을 만들어서 진행이 되는 프로포즈를 하고 연극을 만들어줘? 네 그럼 우리 연극 보러 가자 했다가 한 시간 동안 우리 얘기 보는 네 맞습니다 괜찮다 그래도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요즘에는 또 프로포즈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특별히 프로포즈 트렌드가 달라진 게 있나요? 요즘에는 이제 이벤트식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상견례 전에 이렇게 많이 하는 프로포즈가 있었다면 결혼 준비가 어느 정도 다 끝났을 때 요때 이제 프로포즈를 가장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쯤 가면 다들 아세요 그냥 결혼하기 2주 전쯤에 바쁜데 갑자기 영화를 본다고? 아 나 이날 약속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럼 싸워요 두 분이서 또 그죠 준비한 사람은 섭섭하고 네, 나 준비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남자분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안 된다 왜 같이 가야 된다고 아 같이 가야 돼 아니 나 약속이 있어서 안돼
안 돼, 가야 돼. 그거 빼, 취소시켜. 그러면서 많이 싸워요. 여자분들도 직접 내가 프로포즈를 하고 싶다라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이제 본인들이 직접 하시고 이제 사진이나 뭐 블로그나 뭐 SNS에 직접 올리시더라고요. 뭐 프로포즈 했다 이렇게 올리면 뭐 좋아요 몇백 개씩 달리고 뭐 댓글 다 달리고 그래서 네. 좋아요를 위해 프로포즈를. 최근에라든지 기억에 남는 프로포즈 있으신가요? 몰래카메라 프로포즈를 좀 진행을 했는데, 옆에 있는 커플이 잠깐 여자친구 나갔을 때 남자가 너 여자친구한테 잠깐 프로포즈 좀 하려고 하는데 요 캠코더 좀 들고 있어 달라, 잠깐 촬영 좀 해달라. 와. 이렇게 했을 때 프로포즈 받으신 신부님은 어, 알겠다 찍고 있는데 이제 프로포즈 실패하고 지금 남자가 이렇게 결혼해주고 했는데 아, 나는 너랑 결혼할 생각이 없어 라고 쭉쭉쭉 하는 게 이게 가짜 프로포즈인데, 왜 결혼을 하기 싫냐, 신랑님이 지금까지 잘못한 내용을 거기서 쭉 녹여가지고 실패하고 그다음에 아 지금 딴 걸 준비한 것도 있는데 그럼 이것까지 잠깐 봐달라. 뭐 영상 편지 나오고 그때부터 시작할 때는 이제 실제 이제 그 신부님에 대한 뭐 영상 편지가 나오고 진짜 놀라셨겠네요. 네, 맨 마지막에 친구들까지 막 다 섭외를 하셔가지고 지금 박수 치고 지인분들은 막 다 울고 있고 지금 내가 눈물 네. 날 것 같아요. 오, 얘기만 들었는데 지금 다 눈물 그렁그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프로포즈와 이벤트를 진행을 하시면서 성공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이거는 이상한 멘트로 이제 진심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냥 아, 프로포즈 결혼해야 되니까 고맙다 이렇게 대충 하게 되면 보는 사람들도 아시죠?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감동을 많이 느끼시는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이렇게 깜짝으로 받았을 때 감동이 많이 오고 눈물도 많이 흘리는 건데 프로포즈는 웬만해서 이제 상견례 끝내시고 그다음에 결혼 준비 하시면서 웨딩 사진 다 나왔을 때 이때 이제 프로포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프로포즈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프로포즈를 할지 또 어떤 프로포즈를 받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마음, 진심이겠죠? 제 마음을 알아줄 사람도 있어야 할 텐데 네,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탁 트인 공간이나 뭐 공개적인 장소에서 프로포즈를 받는 게 싫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좋으니까 좀 받고 싶습니다. 결혼하실래요, 저랑? 저기요? 결혼하실래요?